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제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들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모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그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예전과 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냐면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호감, 비호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요, 잘생겼는데 예의가 바른 사람, 잘생겼는데 똑똑하고 또 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의 이슈가 있거나 또 학폭 이슈, 학교폭력 이슈가 있을 때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연예계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아무리 얼굴이 예뻤어도 다른 사람을 학교 다닐 때 괴롭히던 사람들이 브라운관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피해자들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외모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이야기는 잘생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갔는데 그를 데려오고자 하는 요압에 대한 이야기, 또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름다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미에는요, 압살롬 도망간 지 3년이 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3년이 지났고 그리고 다윗도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9절입니다. 다윗 왕은 압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그래서 요압은요, 드고아라는 지역에 여인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해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대로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한 아들을 마을 사람들이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저 아이를 쳐 죽여야겠다라고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이렇게 생겼으니 왕이 좀 저를 보호해달라고,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왕권으로, 왕의 명령으로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의 아들을 보호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한 가지 더 말을 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하라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왕은 왜 내쫓긴 자 압살롬, 즉 왕자님을 왜 다시 불러주지 아니하시냐, 이런 말을 하자 다윗이 또 금방 눈치를 챕니다. 너 이 말 요압이 한 말이지? 알았다. 그러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 데리고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압은 왜 압살롬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성심 때문만의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언제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보니까, 지금 정세를 보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압논이 죽었기 때문에 서열 1위는 압살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풍채가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아 이제 다음 왕은 압살롬이 되겠구나. 그러면 압살롬에게 지금 기회에 잘해서 압살롬이 복권될 수 있는 것을 힘써야겠다 했던 것입니다. 요압은요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었지요. 요압이 죽여서 그가 실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명령이긴 했지만요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그 써놓은 편지를 전달해요. 그런데 요압은 눈 깜짝하지 않고 적의 가장 강력한 곳에 용사들이 가장 강력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인간적인 계책을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부르고 있는 요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죠. 요압이 데려온 이 일로 인해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압의 속사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압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는 다윗을 오래 모셨으니 자기가 이제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도 만약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지 아니면 나단 선지자나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에 눈이 멀고 또 겉사람 생긴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에 대한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다윗도 물론 붉고 젊고 아름다웠더라라는 기록이 있지만요. 압살롬은 훨씬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잘생겼으면 발바닥이 잘생기고 얼마나 잘생기면 정수리까지 잘생겼을까 칭찬이 자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 칭찬이 이렇게 자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에 머리를 깎아서 무게를 재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나시린을 제외하고는 머리를 아주 기르지도 않았고 또 민머리, 머리를 완전히 미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방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머리를 다 밀어서 그 머리털을 바치고 또 자신을 헌신한다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는데 오늘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풍성한데 그것이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의 2.3kg 이상 되는 것이에요. 성인 남자가요 1년에 자랄 수 있는 보통 머리는 500g 정도라고 합니다. 500g. 그러니 압살롬이 2.3kg이라는 것은 굉장히 머리숱이 많다는 것이고 풍성했다는 것이지요.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풍성한 머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이었고 압살롬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그 딸들도 예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웠다. 여러분 성경에서 웬만한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워야 아름답다고 씁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뭐 그는 부자라 했다면 정말 부자인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압살롬의 가족들은 모두 훈남, 훈녀들이고 압살롬의 가족들은 오늘로 생각하면 거의 뭐 다 연예인같이 생긴 가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압살롬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오히려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모는 너무 아름다운 압살롬이지만 그 행동은 전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다윗이 물론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은 것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요.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불렀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불렀지만 압논을 생각하니 너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드거와 여인의 말을 빌리면 죄인과 같이 지내고 있다, 다윗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요압에게 찾아가고 또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 그렇지 만약 여러분들의 밭에 누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압살롬의 속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아름답고 잘생겼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속이 항상 허전하고 뭔가 원망과 분노가 항상 있는 것이에요. 또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서 한다는 말들도요 기가 막혀요. 사무엘하 14장 32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남았으리이다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사실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자기를 돌아봤어야 합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번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왜 안 만나주냐, 차라리 내가 그술 땅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라리 아버지 안 봐도 괜찮았겠다, 부자의 연을 끊었어도 차라리 나았겠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괴로우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은요 진짜 자기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롭고 아버지는 의롭지 않다, 내가 할 일은 정당한 일이었고 내가 압논을 죽인 일은 의로운 일이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압살롬의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나중에 전쟁에서 그 머리 때문에 나무에 걸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2000년 전 여인들도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기록된 시점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주 따뜻하고 그러나 강력하게 건면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꾸미는 것은 외모를 꾸미고 겉사람을 꾸미고 금을 차고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단장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겉사람보다는 언제나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에 매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중요해요. 살고 있는 집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겉사람 꾸미는 일에 달려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것 말고 너희는 그런 것 말고 속사람을 단장해라. 너의 속사람을 내 앞에서 온유함으로 단장해라. 그런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온유하지 않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제 속사람을 단장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속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질문 중에는 당신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 딸이 지금은 9살인데 6살일 때 물어봤어요. 시은아, 아빠 얼굴이 어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얼굴은 낙타 같아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빠 얼굴이 낙타 같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은 항상 재미있고 아빠는 항상 행복해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 앞에서 내가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나이가 들고 나중에도 수십 년 후에도 아빠 얼굴은 낙타 같아 하면 기분이 물론 나쁘겠지만 아빠 얼굴은 행복해 보여, 아빠 얼굴은 좋아, 아빠 얼굴은 참 재미있고 즐거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신가요?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얼굴이, 속사람의 온유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얼굴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이신가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상사이십니까? 어떤 선생님이시고, 어떤 속장님이시고, 어떤 지역장님이십니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정말 화날 일 있으실지도 몰라요. 꼭 이런 말씀 나누고 나면은 긴장이 됩니다. 혹시 화날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 압살롬 되지 말자. 압살롬 되지 말자. 내 속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단장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서자.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 제목은 먼저 성공하는 삶이 아닌 승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저희들 성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압처럼 주님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를 향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온유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속사람을 단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사람과 외모와 주님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을 단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